이건 쌤이 베개인데 발 보여주세요 아주나. 와. 나 피난바 여기다 넣었어. 수영장에다 괜찮아? 엄밀히 말하면 옆집 건데 수영을 자기가 혼자 약간 독학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We're going to make a fire! 진짜? 네. 뭐 할 거라고요, 안준이? Make a real fire! 우리 오늘 양고기 할 거야, and 양고기. And we're going to do really hot fire. And 어? when you want to do fire, 어? you should have stick and marshmallow. And put a marshmallow 아, on. 나 머시멜로도 안 샀다. And do a fire to marshmallow. 아, 진짜 엄마 파이어 이거 머시멜로 그거 구워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사갖고 왔네? 엄마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은 되는 것 같으네요. 어? 엄마 이거 한준이 베개인데 맨날 갖고 다녀. 진짜? 잠깐 한준아. 아빠! 한준아 왜 그래 왜 그래? 안준아 아직 불 안 났어. 이거 불. 엄마. 어떻게 아직 불도 없는데. 네. 어디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들? 엄마 같아. 하지 마. 아. 이야. 아, 진짜 좋아. 그게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안아주세요. 한준이 여기 안아주세요 그랬어. 조심해. 오, 조심. 자. 우와, 불 붙고 있다. Smell so good. Smell so good. Smell. 무슨 smell이야, 한준아? Smell like. Smell like smoke. 그게 정답이네. My can't see smoke. I want can't see smoke. 엄마 지금 아빠 안 잡히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잠깐. 안준아 엄마 머리. 네. 발 보여주세요 안준아. 와. 한준 우리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우리 오늘 램찹 먹을 거예요. Making so much fire. Look at the fire. 우와, 연기 많이 난다. 우와. 자, 여보가 오빠가 피 났었는데, 오빠가 피난바 여기다 넣었어 수영장에다 괜찮아? 오빠가 여기 피 났었었잖아 여기. 떡. Fish need help. 사실 여기 앉아서 바라본 우리 집 모습이 좀 좋기는 해. 여기 위에 야자수 나무가 있잖아요. 옆집, 엄밀히 말하면 옆집 건데 랄랄랜드가 한창 선풍적인 인기일 때 여기서 저 나무 보는 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왜 시작이랑 끝에 나오잖아요, 야자수 나무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발가락을 빼놓고 물에 발 담그기. 이게 오늘 진짜 너무 더웠던 날이었는지 물이 하나도 안 차요. 지금 6시가 넘었는데 따뜻해. 엄청 따뜻해. 고마워. 냠냠냠. 엄마 먹지 마? 잠시 우리 집 수영장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따라와. 여기는 밑에는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 풀이고 제가 들어갔을 때 한 가슴 팍 정도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여기는 좀 낮고 이쪽은 좀 높아서 여기는 거의 턱 밑까지.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와서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들어서 깨끗한 물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종의 애기들 풀이에요. 딱 봐도 낫죠. 여기서 한준이 어렸을 때 정말 다이빙 저 풀에서 밑에 이 스위밍 풀에서 자기가 엄마 아빠 다이빙 하는 거 보고서 다이빙 연습을 이 풀에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준이 같은 경우는 제임스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자기가 혼자 약간 독학한 케이스거든요. 엄마 아빠 수영하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욕심이 생겨 자기 못하니까 연습을 저기 가서 올려보내달라고 하더니 혼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저희는 딱히 수영 선생님 안 붙이고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기 전에 이미 다이브랑 땅 밑에 여기 얼음 풀장에서 이미 땅 밑을 짚고 올라오고 다이빙이랑 수영이랑 이렇게 물에 떠서 가는 거 그런 거 다 했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애기들이 수영을 배우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아, 갖고 왔어 벌써? 이거 시원했던 거였어? 우리 남편 좀 센스 있게. 짠. 여보 이거 무슨 맥주라 그랬지? 바베큐 기다리면서 역시 맥주. 왜? 이거 오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 오리지널 필스너밖에 모르겠다. 피젠. 필스너.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짠. 이건 어느 나라 맥주일까요? 체코. 프라하? 옥수 보고 싶어. 왜? 젠스 왜? 왜 빠져 있는 거야? 젠스 어둡게요. 제임스, 거기서 뭐해? 어딨지, 제임스가? 어딨지? 제임스가 어디 갔지? 어? 어딨지? 알지리. 알았어. 오늘의 와인은 기안띠 이탈리아 거. 이거 디칸테. 이거 뭐라고? 보여줘봐. 우리 남편이 여기다 같이 칸타를 베이스로 사온 건데. 짜자자잔짠. 우리 남편이 절여준 양을 공개합니다. 짜잔. 마리네이트 할 때는 몰라요, 저도. 우리 남편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민트와 코리앤더, 고수가 들어간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마늘 향도 나는데 마늘 들어갔고 이거 뭘로 한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우리 남편이 양을 불에 부어주면 세상에서 진짜 제일 맛있어요. 뭐 레스토랑 안 가도 돼. 그치 여보? 이거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엄마 준다고 꽃 뽑아온 꽃이에요. 꽃을 뽑아서 엄마 준다는 생각도 너무 예쁘고. 아 예뻐. 짜잔. 이제 올릴 차례인가요? 어 향을 이거를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향을 여기 안에 이 스모크 이거 뭐예요 뭐? 나무. 아니 나무. 너무 예쁘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오늘 12개 샀어. 12개. 한준이가 하고 싶어? 입히는 겁니다. 안 돼, 조심해. 안 돼. 더 차면 안 돼. 안 돼. 뜨거울 거야. 엄마. 어? 한준아. 조심해. 너 그거 깨면 안 돼.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란 말이야. 너 임신했을 때 엄마가 산 건데. 다시 놓으세요. 이거 아빠 싫어할 거야. 나의 한국 단어 친절기 정말. 해몽이 그 루스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벼슬 있는 닭. 그래가지고 이런 걸 그때 많이 샀었어요. 이것도 그때 아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사주신 거다. 싱가포르에 오셔갖고 한준이 보러 오셨을 때 어머님이 사주시고 가신 거예요. 오 맛있겠다. 이야. 소매입니다. 아 맛있다. 너무 잘 익었어요. 참 그럼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